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카리나가 크게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 저 웬만하면 아, 당황 안 할 것 같은데. 어떤 행동? 손을 돌렸을 때는 카리나가 이젠 그건 놀라지도 않아서 오늘 너가 로봇캅처럼 목을 이렇게 360도 이렇게 돌려서 AI처럼. 정답. 아니, 그런 측근보다는 눈에는 눈, 이는 이. 눈, 눈, 이. 오랜만에 듣는다. 예, 측근. 시작하자마자 말씀하시지. 어떨까? 자, 강호동의 오늘 오늘 이런 접근은 어떨까? 자, 눈에는 눈, 이는 이. 하도 이제 카리나가 장난치는 거야. 장난 많이 치지. 손해가지고 해서 막 SNS에서 맞아야 될 정도로. 그래서 윈트가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었어. 좋다. 그래서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막 상의를 했어. 그때 부모님에게 본인의 이걸 터득했어. 그래서 이름 부르면 왜 이렇게 어째 저쪽 봐봐봐. 링링아, 딱 이렇게 집어주는 게 있잖아. 보이지는 좀 봐. 링링아, 딱 이렇게 집어주는 게 있잖아. 보이지는 좀 봐. 손가락과 얼굴 보고 놀랐다. 야, 링링아 형 얼굴 봐. 한번 해봐봐. 이게 밑에야. 호동아. 어? 아니야. 그래서 카리나가 찔릴 때까지. 짧게 한번 접근해볼게. 아까 그 영상 있잖아. 그리고 여기 쳐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엉덩이 치고 자꾸 엉덩이 치고 막 이러니까 약간 화가 나는데 복수할 길은 없고. 그치. 그래서 진짜 너희들끼리만 있을 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엉덩이를 딱 쳤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윈터가 이제 깡들을. 깡들을 이제 배출한 거지. 복수로. 카리나 놀랬지. 깜짝 놀랬지, 그래서. 에스파는 방구 안 껴. 얘는 네 명의 아이들이 대신 껴줘. 맞아. 네 명의 아이 방구, 사이버 방구 껴줘. 사이버 방구. 메타버스 안에서 다 알아서 껴줘. 아방. 아방, 좋다. 내가 숙소에서 자고 일어나자마자 한 행동이야. 아, 그랬더니 카리나가 당황했구나. 맞아. 대부분 이제 기지개 필 때 아 이렇게 입고 했는데 윈터는 다 놀란 거 보니 진짜? 근데 이게 습관이었던 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너는 아니. 너는 목욕할 때 와. 양치할 때도 와. 카리나 항상 놀라. 정답. 카리나 그 침대 밑에 숨어가지고 카리나가 발 이렇게 탁 내렸을 때 밑에서 탁 잡았어. 아니야. 살리고. 사실 카리나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했을 수도 있어. 억울했을 거야. 억울했어. 완전 눈 뜨자마자 내가 한 행동이야. 이거. 맞아. 눈 뜨자마자 많이 놀라는 거는 카리나 얼굴을 보고. 진짜 싫어. 눈 뜨자마자. 근데 입에서 나방이 두 마리 정도가 나. 근데 일어나기 전 상황은 내가 꿈을 꾸고 있었지. 아, 봐봐. 비몽사몽으로. 비몽사몽으로 눈 뜨자마자 카리나가 꿈에서 딱 떴는데 카리나 얼굴이 처음으로 보인 거잖아. 그치, 맞아. 약간 소녀 감성으로 들어가면 백마탄 왕자가 나타난 거야. 그래. 그래서 환상적인 꿈이야. 고백을 딱 받으려는 순간 카리나가 이제 거의 옆에서 가로챈 거지, 그 남자를. 그래서 꿈에서 열이 받으니까 현실에서도 막 뭐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네. 굉장히 비슷하긴 해. 그래. 꿈에서 백마탄 왕자랑 윈터가 같이 말을 타고 막 하고 있는데 눈을 떴는데 카리나 머리 잡고 등을 카리나가 뮤비 찍을 때도 양갈래가 있었어. 그래서 양갈래 머리 잡고 비슷하긴 한데. 비슷한데? 아니. 꿈에 카리나가 나왔어? 맞아. 카리나가 나왔어. 백마탄 왕자는 나오지 않아. 그래? 멋진 남자를 만난 거야. 그렇지, 이상형에. 이상형을 만났는데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카리나가 나왔어. 오. 근데 카리나가 그 남자를 데리고 얼른 갔어. 그래서 그렇게 꿈을 꾸다가 눈 딱 떴는데 딱 카리나가 보여. 야, 완전 화나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드라마 재밌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카리나한테 화를 냈어. 이런 접근은 어떨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99%. 99%. 아, 꿈에 정답. 이거 100%야. 내가 먼저 갈게. 이거 다른 거야. 꿈에서 싸웠어, 니네 둘이.
막 따기 때리고 막 싸우는데 카리나가 막 공중에 떠가지고 막 시기하고 막 그래. 중요하잖아. 너무 맞았는데 눈 떴는데 카리나가 아이씨! 뭐 하는 거야? 정답! 어? 어? 이거 언제 읽었어요? 정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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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 읽었어요? 디귿춤! 디귿춤!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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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정확히 어떤 꿈이야? 아니 내가 꿈을 진짜 많이 꾼단 말이야. 그래서 꿈이랑 현실이랑 그때 또 한창 피곤할 때니까 구별을 잘 못했어. 너무 워낙 깊게 꾸고 또 되게 실감나게 꿔가지고. 근데 꿈에서 이제 카리나 언니랑 싸웠는데 이제 언니가 나를 깨운 거지. 내가 그 시간에 늦어가지고 민정아 일어나 막 이렇게 깨웠는데 깨자마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갔어. 그래서 언니는 당황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도 너무 화가 나 있던 거야. 많이 맞았나 보다 꿈에서. 그래서 이제 막 세수하고 양치하면서 갑자기 근데 나 왜 삐졌더라? 뭔가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지. 아 세수. 진짜 일어나자마자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래서 카리나는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내가 깨워서 화가 난 줄 알았어. 그냥. 아, 그럴 수 있지. 나 약간 피곤해. 나 잘 자는데 왜 깨워? 이건 줄 알고 그냥 나 미안 근데 우리 늦어가지고 일단 가야 돼 이러고 나 혼자 쪼글쪼글 거리고 있었지. 윈터가 평소에는 화를 잘 안 내? 화내고 그런 성격은 아닌데 진짜 눈 뜨자마자 애가 화가 나 있는 거야. 싸움을 되게 심하게 했나 어떻게 봐, 싸웠어? 막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뜯고 막 씨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한 건데 나한테는 솔직히 나름대로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어. 맞아. 꿈하고 연결됐지. 나는 당연한 상황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상했던 거지. 맞아. 근데 내가 진짜 꿈을 이상하게 꾸는 게 되게 종교적인 꿈도 꾸고 조상님 꿈도 꾸고 모두 하나네. 꿈을 많이 꾸는 거. 꿈을 매일 꾸지 너도? 꿈을 매일 꿔. 그리고 조상님 뭐? 그때가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는데 그 날에 할아버지가 꿈에 나오셨어. 민정아 너네 아빠 술 따를 때 양쪽 무릎 꿇지 말고 한쪽만 세워서 술을 따르라고 해. 이렇게 꿈에서 그렇게 말을 하신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아빠한테 아빠 뭐 술 따를 때 어떻게 따랐냐고 물어봤는데 두 무릎을 꿇고 따랐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할아버지가 꿈에 나왔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근데 아빠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넘어갔어.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런 꿈을 꿔도 엄마 아빠는 혹시나 내가 너무 신경 쓸까 봐 그냥 넘기는 편인데. 윈터 저 멜라토닌 좀 많이 먹고 숙면을 좀 취해. 잠을 왜냐면 깊게 못 들어서. 왜냐면 잠을 깊게 못 자가지고 자꾸 꿈을 꾸니까. 네. 인생에서 가장 황당했던 사건 있었는데 그게 뭘까? 말이야?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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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민이 꼬리표. 말이야 보다는 좀 별로 안 나네. 그거 생각해. 되게 귀여웠어. 너 노래 잘하잖아. 맞아.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 먹을 때 우리 사투리 쓸 때 왜 우리 이렇게 좀 심심하고 우리 닝닝하다 그러거든. 맞습니다. 닝닝하다. 마시고 닝닝하노. 닝닝해. 나를 싫어한가 보다. 안 좋은 표현인가. 그냥 닝닝하다 이렇게 그냥 자기 이름을 빗대서 닝닝하다. 그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황당했던 거야. 땡. 아니야? 땡. 아니야. 진짜 아니라고 그러지. 아니야. 내가 연습생 때 헬스장에 갔다가 회사를 가는 사이에 벌어진 일. 헬스장에서 나왔어. 근데 헬스장에서 입었던 옷 있잖아. 그 반바지랑 빨래하고 이런 거를 쇼핑백 같은데 이렇게 들고 회사까지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오토바이에서 그걸 가져갔어. 빨래가방, 돈가방인 줄 알고. 회사 가는 길에 자꾸 이렇게 어깨가 축축 처지는 거 같아서 왜 그러나 했더니 호주머니 아령을 두 개 이렇게 보고. 평소에 내가 물건을 잘 잃어버려. 너 옷이 아니라 남의 트레이닝복을 네가 갖고 이렇게 나와서 너무 놀라서 어머 어떡하지 했는데 네 거보다 비싸서 그냥 이러고 막 뛰었어. 정답. 세비지. 헬스를 하고 사무실로 가면서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를 잃어버린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거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JYP를 가든지 뭐 그랬어. 갑자기. 조심해. JYP가 너무.
뺑. 뭐나? SMR? 뺑. 내가 회사에 가는 길에 편의점을 들렸어. 아, 편의점. 아, 잘 잊어버린다고 그랬지? 편의점에 가서 이것저것 필요한 걸 다 사고 계산하는 걸 잊어버린 거야. 아, 이거나. 그래서 그냥 거기서 세비지. 그때부터였어요. 근데 이게 나 자주 해. 핸드폰이랑 연관돼 있어. 아, 정답!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음료수나 냉동실 문은 열고 그 물건을 집으면서 너 핸드폰을 거기다가 두고 그대로 닫고 나왔어. 맞아. 근데 어디? 이거는 맞아. 세븐? 편의점이 아니 어느 냉장고? 너무 복잡한데? 정답! 수고하세요. 정답! 피카츄! 피카츄! 잘 추도 왔어. 원래 약간 물건 자주 잃어버리는 맞아. 스타일인데 연습생 때 약간 회사 가는 길에 편의점 잠깐 들렀다 가려고 했는데 근데 아이스크림 구경 하다가 이거 핸드폰 그러니까 두고 간 거야. 그래서 회사 도착하자마자 이거 아 망했다 이거 잃어버렸다. 이거 전화해봤는데 꺼져 있어. 또 오후에 다시 전화했는데 갑자기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여보세요? 어, 내 폰 혹시 저 제 폰 어디 있어요? 어,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두고 가도 되나요? 어, 제가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좀 당황했어. 예, 지제. 살면서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나만의 스페셜한 로망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 봐. 발레 이제 장르에 들어가게 되면 백조의 호수가 아~ 있고 이제 디젤이 있어 디젤. 어. 아 발레. 어. 디젤. 아 어, 그만할까? 아니야 형. 어려워. 아니야. 디젤 얘기해줘. 천연기 씨 관련된 뭐 얘기를 주. 아예. 디젤에 대해 설명을 해줄까? 오케이. 디젤인데 그 이름도 디젤로 지었잖아. 어. 그러니까 원래 디젤의 꿈은 발레리나야. 아. 원래 발레리나를 꼭. 어 언젠가는 내가 발레리나가 되잖아. 땡땡땡땡 그래서 어? 땡땡땡땡 아니야? 아니라고? 그치만 발레는 했었어. 오, 진짜? 어렸을 때. 누구나 태권도 한 번씩 다 해보는 거. 진짜 본명이 뭐야? 본명 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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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망. 내 로망이 이루어지려면 하늘이 나를 도와줘야 돼. 하늘이? 정답! 너네 지금 4인조지? 너의 로망은 솔로야. 야망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을 보면 꼭 이 장면이 한 번씩은 비 오는 날 아~ 부산 속에서 우리는 드라마를 잘 모르는 그지 영화나 드라마 어, 최근에 어, 인터 비 오는 날 벼락을 맞아서 초능력을 얻고 싶어. 야 나쁘지 않다. 개인기로 쓰자. 그래 언젠가 땡 정답 비 오는 날 어. 비 오는 날 도깨비 공유 형 같이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딱지 치실래요? 그거구나 이거구나 아니네. 이러고 와 근데 그거 해보고 싶긴 해. 비 오는 날 아 저거다. 비 오는 날 경훈아 일로 와봐. 비 오는 날. 학생 드라마다 나 드라마 짱 좋아해. 아 같이 너에게는. 반바퀴 정도에서 어. 반대. 반대? 어? 그러면 아니, 이런 아니야. 아니 그 반대 말고. 반대. 아니 근데 나 왔어. 정답. 비오 어 해. 먼저. 그거 아닌 것 같으니까 해. 난 맞을 것 같아. 진짜 알았어. 정말 비를 흠뻑 맞으면서 남자친구랑 걷고 싶어. 아니야 땡. 아니, 정답. 비 오는 날 근데 비가 애매하게 쏟아지면 안 돼. 완전 쏟아지는 날 비가 많이 쏟아 막 물 다 들어가자 이렇게 남자한테 고백을 하고 싶어. 지재야 너. 야 드라마는 가짜야. 진짜 비 많이 오면 여기 다 들어가. 진짜. 어떤 감동적인 거야 뭐야? 감정적인 거야. 링링이 이거 정답이야. 어, 정답이야. 비 오는 날에 약간 해. 소리 지르면서 약간 울고 싶어. 오. 내가 흘리는 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정답. 오. 맞아. 오. 오.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딱 한 번 지각을 한 적이 있어. 왜 그랬을까? 특별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특별한 접근. 이건 이제 그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 동굴을 왜 하마가 동굴 하마가. 하마. 하마가 막 이렇게 나왔는데 막 하마가 막 당황할 거 아니야. 그때부터 카리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신기한 상황을. 저 당하고 있는 하마한테 네가 수박을 주면은 하마가 잘 먹으니까 안 죽을 줄 알 거다. 그 하마가 막 흥분하고 막 당하고 있는 하마가 이렇게 당해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체가 돼가지고 이제 오답으로 하마. 오답. 틀린 걸로 하마. 너희들 그냥 내 얘기 못 들은 걸로 부탁하마. 동물이랑 관련이 있어? 계란 얘기. 뭐? 학교를 가고 있는데 그 오리 가족이 이렇게 막 걸어간 거야. 그 엄마 걸어가고 뒤에 막 새끼들 막 쫓아가잖아. 거길 따라갔어. 아, 내가? 집이 어딘데? 오리 가족이 걸어. 학교 가는데 학교 담벼락에 길고양이 한 마리가 딱 있는데 옹자를 빼고 계속 이야! 나 그런 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싸웠어? 한참 싸웠어. 너의 반말하세요? 이러고 고양이한테. 아니야. 정답! 학교길을 가는데 그날따라 앵무새가 있는 거야. 갑자기 앵무새가 얌마! 사람한테 따르니까 그래서 너가 너무 화가 나서 앵무새랑 거기서 싸웠어. 그러느라 늦었어. 아니야. 정답. 좋은 줄 알았는데. 새가 요즘 그 유리로 된 빌딩을 착각을 해가지고 머리 많이 부딪히지. 부딪히면 거의 떨어져가지고 거의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죽은 새를 묻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느라고 늦었어. 아닌데 너무 날 미화시키지 마. 정답! 학교 가는 길인데 그 길목에 새가! 새가 이러는 거야. 비슷해.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그 새 때문에 지각을 했어. 정답! 근데 진짜 완전 정확했어. 아 진짜? 어떻게 됐어? 내가 무슨 새야? 비둘기였어. 그래 비둘기. 아 비둘기 너무 싫어. 아니 근데 아까 카리나 동물 영상 많이 본다고 했는데 새는 싫어하는구나. 내가 새를 진짜 무서워해. 새 너무 싫어. 새를 무서워하는데 내가 난 좀 바른 학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일찍 학교를 갔지. 근데 딱 정문에 새가 한 마리 있는 거야. 학생 주임 선생님처럼. 오 진짜 예쁘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얘 한 마리니까 피해서 후문으로 가자. 근데 후문이 조금 삥 돌아갔어야 됐어. 그래서 후문으로 갔는데 비둘기가 거기 세 마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거기 아, 비둘기 세 마리가 야 봐봐 온댔지? 그래서 아 이쯤 되면 정문에 없겠지 해서 다시 정문으로 돌아갔어. 근데 한 마리가 더 온 거야. 그래서 그건 어렵사리 피해갔는데 내가 그러느라고 지각을 했어. 교실에 들어갔더니 거기도 다 앉아있어 비둘기. 비둘기가 앉아서 야 나 지각이야 지각. 그래, 선생님이 믿어줬어? 당연히 안 믿으시지. 아니 차라리 늦잠을 잤다 해 지민아 이러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냐. 그래서 나 청소 다 하고 갔어. 야 바른 학생이었다며. 아니 근데 저렇게 됐을 때는 뭐 또 사건이 있어. 그러니까 새를 무서워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야. 맞아. 내가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다녔는데 거기 학원 가는 골목이 되게 좁았어. 근데 나 어릴 때는 비둘기 밥 주시는 아주머니가 꼭 계셨단 말이야. 그래서 모이를 주셔가지고 비둘기가 진짜 몇십 마리가 모여 있었는데 하필 건너편에서 고등학교 오빠들이 농공을 튀겨서 오는데 다 내 머리 위로 날아간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거기 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어.